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카페에 올려주신 요거 어때? 살려고 하는 쇼핑 목록을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카페에 활발한 활동을 해주시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헤어 니트 얼굴릴릴루 님이 올려주셨어요. 이자벨 마랑이고 약 400파운드 60만원. 처음에 유튜브로 이 옷을 보고 예쁘다고 생각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모헤어 소재의 이자벨 마랑 감성이 더해져서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컬러 포인트도 너무 튀지 않게 고급지게 들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올라와 있는 가격은 정말 비싸서 존버 중입니다. 네, 60만원. 오, 가격은 좀 더 내려가면 고민해보려고. 유유, 저 가격은 너무한 것 같아요. 각설하고 이 니트를 존버하고 있는데 궁금증이 도져서 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부정적인 답변이 오더라고요. 무지 개떡 같아요. 유유, 무지 개떡 같은 건가요?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했다는 가정하에 이 니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유유, 무지 개떡 같대요. 무지 개떡 같은 건가요? 라임이 아주 죽여주네요. 자, 댓글 한번 볼게요. 무캐님이 왜 미안하다 사랑한다에 나오는 임수정이 생각나지? 무캐님을 폭력배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폭력배. 이거 아세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여기에 이거 엄청 유행했었는데 옛날에 요게 생각이 난다고 하시네요. 아, 갑자기 이 노래 한번 듣고 가야겠다. 나랑 밥 먹을래? 하길래? 주관적인 의견 말씀드리면 15까지 떨어져도 안 살 것 같아요. 60발인 마크네 페리하고 토니웨 가디건하고 옷치킨은 남을 텐데 코디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안 살 것 같아요. 저는 마르지엘라님이 이자벨마랑 감성은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개인 만족이시면 모르겠지만 60만원 주고 샀는데 아무도 60만원짜리로 안 보면 슬플 것 같아서. 마르지엘라님의 말은 60만원짜리처럼은 안 보인다. 이 니트가 한번 요거 한번 타고 가볼까요? 마르젤라님이 추천해주신 니트는 요 니트가 조금 더 이자벨마랑 감성을 띠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카페 조폭 모임인가요? 팽력배들이 많으시네요. 어, 오늘 아주 퍽퍽퍽퍽. 저것도 별로예요. 아, 떼진혁쇼님은 요것도 별로시구나.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이자벨마랑 감성을 지니고 있어서 요거를 사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자벨마랑이 약간 그런 에스닉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감성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를 딱 보고 어, 저거 이자벨마랑 감성인데? 라고는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니트가 이자벨마랑 말고도 다른 브랜드나 디자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저도 어머, 저 이자벨마랑 니트 60만원짜리 겁나 비싼 거 샀네 라고는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서 무지개 니트 한번 쳐볼까요? 이런 거 나오는지 한번 볼까? 물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냥 이런 느낌으로 니트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자벨마랑의 그런 뭔가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감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진 않아서. 근데 재질은 되게 좋아 보이네요. 포송포송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60만원은 조금 그런 것 같다. 가격이 뭐 많이 떨어져갖고 그때도 나는 이거 사야 돼 이러시면 뭐 그거는 사시는 거는 뭐 개인 몫이겠지만 지금 가격으로서는 조금... 네. 지금 어차피 사신 건 아니지만 지금은 진짜 어차피 사셔도 못 입잖아요. 얼마. 그래갖고 지금은 정말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존버를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는 건 무조건 살 건데 색 좀 골라주세요. 유유. 오. 따란 따란 따란. 오. 무조건 살 거지만 색깔을 골라달라. 이미 내 마음 결정했지만 너네들은 컬러만 골라라.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네, 알겠습니다. 네. 오. 어, 요즘 굉장히 부자이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바라쿠타 가격 519,000원. 봄 가을 아우터용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 같고 색을 고민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보기엔 레드와 그린 컬러가 너무 예쁜데 실제로 받아서 입으면 네이비와 베이지가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자칫하면 공장 패션이 되지만 인스타에 바라쿠타 검색해서 입은 분들 보면 이쁘게 입는 분들 많더라고요. 색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가격이 어마무시하네. 그러니까요, 550만원. 대체 무슨 제품이길래요? 요거는 781만원, 823만원. 50이 싸 보이는 기적을 체감 중. 도대체 저게 왜 50만원이나 하는 거임? 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네요. 저는 베이지가 어떨까 싶어요. 봄이나 가을 하면 베이지가 어울릴 것 같고 초록이나 네이비는 진짜 잘못하면 공장이 되니까요. 활용도면 닭베이지 고민하실 게 없을 듯요. 어, 저는 그린색 예쁜데요. 활용도는 베이지가 낫지만 튀는 색도 잘만 입으면 완전 트렌드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비싼 건도 튀는 맛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린 예쁘네요. 저도 그린 예뻐요. 그린과 베이지의 대결이다. 뚜둥. 여러분들은 무슨 색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베이지 베이지 그린 그린 다별로 그린 네이비 그린 베이지랑 그린이 맞네요. 베이지색 은팔에 나오는 류준열 아빠 옷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난한 거는 베이지긴 한데 이 초록색이 더 이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런 거는 되게 감성지게 입어야 되는 자켓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옷을 저는 어떻게 입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냐면 이태리 감성으로 입어야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 진짜 작업복처럼 나올 것 같은데 니구스터의 요런 감성 뭔지 알죠? 이태리 감성 저런 식으로 입어야지 이쁠 것 같고 그 삐띠오모라고 있어요. 뭐냐면 이태리아에서 하는 남성복에 뭐 그런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딱 입고 가야 될 만한 그런 감성으로 입어야지 51만원짜리 옷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셔츠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딱 입어갖고 그런 느낌으로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언니 요즘 검정색 블레이저 어디서 살지 고민 중인데 블레이저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대에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브랜드를 고민하시는 거면 그 플랫폼 같은 데 있잖아요. W컨셉, 우신사, 무신사, 뭐 서울스토어 그런 데 가셔서 블레이저 치신 다음에 낮은 가격 순 하신 다음에 거기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사 맞기 편해 보이네요. 상이 팔 걷으세요. 저는 걷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로 놔주세요. 수선님 근데 혹시 피마완 신발 코디하기 쉬우셨어요? 한번 구매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여기저기에다가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요런 데다가 피마완 신어도 이쁘거든요? 이렇게 감성지게 피마완 하나 딱 신어줘도 이쁘다. 아 근데 이 옷을 남성분들이 되게 많이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좋아하는 브랜드인가 봐요. 이제 안에 이게 셔츠에다가 이렇게 맨투맨 해갖고 위에다 입으셨잖아요. 이것도 이쁘네. 프라다 블루타이 이거 살까요? 병희님이 올려주셨어요. 제품 사진 올려주셨고요. 요렇게 예쁘다. 가격 22만원대 정가 27만원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사고 싶은 꼼부가 와버렸습니다. 포인트 주는 룩도 좋아하다 보니 어떤지 고민이네요. 24살 대학생 복학생 남자입니다. 코디는 사진처럼 셔츠에다가 입을 포인트를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영미 백로그 셔츠에다가 블루타이하고 블레이즈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한번 댓글도 보도록 댓글 왜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레트로룩에 포인트라면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전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스러운 느낌도 들면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생이신 거 감안하면 나이에 비해 너무 포멀한 아이템인 것 같아서 고민해볼 것 같아요. 약간 이것도 호불호가 좀 갈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이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갖고 싶네요. 요즘에 약간 이런 거를 많이 입고 많은 분들이 나오신 거 봤어요. 근데 오랫동안 이거를 멜 수 있을까? 그런 게 조금 고민이 돼갖고 저 같으면 이거 사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셔츠에다가도 이렇게 매치를 할 수가 있고 반팔티에다가 매치를 해도 이쁠 것 같아갖고 여기저기에다가 매도 이쁠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저거 기안팔사님 패션화보 때 착용하셨어요. 네이비에서 그렇게 입으면 이쁠 것 같아요. 아, 그 기안팔사님이 나 혼자 산다 해서 거기서 하신 거구나. 맞아 맞아. 이거 너무 이쁘다. 가격도 22만원이면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엊그저께 프라다 매장에 가갖고 에어팟 케이스만한 요런 게 있었어요. 요거 얼마예요? 이랬는데 50 얼마더라고요. 그래갖고 50 얼마요? 이 조그만 게? 하면서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왔는데 요거는 되게 룩 여기저기에다 포인트 되게 여러가지 착용도 할 수 있고 가격도 뭐 22만원이면 프라다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갖고 저도 이거 사고 싶은 뽐뿌가 약간 옵니다. 넥타이 비싼 거 생각하면 가격은 그럴만하다 봅니다. 캐주얼한 그런 느낌을 내고 싶다면 요런 거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반팔에다가 넥타이를 멜 순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셔츠에다가도 할 수 있고 반팔에다가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캐주얼하게 해도 이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몇 번까지 볼게요. 바지 도와주세요. 사진을 굉장히 크게 올려주셨어요. 하나에 담기지가 않네요. 또 글씨는 엄청 작아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눈팅만 하다가 카페 가입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통이 큰 와이드한 바지를 처음으로 도전해봤는데 핏이나 기장이나 롤업 상태가 어떤지 고수분들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쉬운 점도 가감없이 찝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이런 와이드한 바지를 처음으로 구입을 하셨는데 어떤지 물어보셨네요. 깔끔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기장 수선하거나 롤업을 아예 굵게 갈 것 같아요. 전 롤업 안 할 것 같아요. 곱창지게 입으세요. 저도 롤업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냥 롤업을 안 하고 곱창지게 입거나 아니면 롤업을 하실 거면 이것보다 살짝 더 두껍게 롤업을 하셔갖고 여기가 막 이렇게 주름이 르르르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롤업을 더해서 바지를 좀 더 이렇게 깔끔한 그런 핏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여기를 싹둑 잘라버리시는 게 네, 기장 수선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룩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아메카지 그런 스타일 내고 싶어 하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러면 저는 이런 생지 이런 바지보다는 그냥 면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컬러 약간 비슷한 그런 베이지색 바지 같은 거? 그런 거 입는 게 조금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벨트 좀 안 보이게 요기 야상 잠그거나 그랬으면 더 이쁠 것 같고 이 바지랑 이 야상이랑 느낌 좀 안 맞는 것 같아갖고 저런 약간 아메카지 스타일 느낌 입고 싶으시면 요런 거 있잖아요. 뭔가 신발 뉴발에 약간 야상 입으신 거 보니까 그냥 야상 이렇게 잠그시고 요런 느낌? 요런 좀 톤이 좀 비슷한 요런 느낌? 약간 요런 느낌을 내고 싶어 하였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요거 괜찮다. 요룩 요런 식으로 네. 요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데일리 룩을 함께 보았는데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만을 말씀드린 컨텐츠니까 그냥 너그러이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막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이런 남자 옷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남성분들이 많이 올려주시네요.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은 브랜드 같은 것도 잘 모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좋아하실까 같이 보면서 저도 함께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뭔가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오!